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동행TV의 효과적인 난초 배양법, 난석에 관련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한국자생출란을 화분에 심을 때 쓰는 난석 용토로는 마감재라고 하는 화장토 표토입니다. 이 마감재는 정일품 연질 소석하고요, 녹소토 연질 가마누토를 1대1로 혼합해서 저는 사용합니다. 정일품은 적은 양이고요. 녹소토인 가마누토는 정일품보다는 양이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도 1대1로 혼합해서 사용합니다. 적당한 것 같아요. 딱딱한 경질의 소석은 사용하지 않고 다공질로 유기물이 적은 부드러운 연질로 되어 있는 이 소석들을 사용하되 1대1로 섞어서 사용합니다. 녹소토는 일본에서 전량 수입이 되고 있는 화산 분출물 용토입니다. 이 녹소토는 약산성의 성질에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연질 녹소토는 경질에 비해서 보습력이 아주 좋습니다. 뿌리도 잘 뻗어나고요, 신화 붙임도 좋고요, 눈점이 잘 부풀어서 발근도 잘 됩니다. 배양 번식의 용토인 녹소토는 단립 구조로 되어 있어서 통기성이나 배수성이 좋고 보습성이 좋기 때문에 잘 자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화장토가 건조해서 마르면 엷은 황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관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점으로 특히 말씀을 더 드리면 신화가 잘 붙고요, 또 생장도 잘하고 뿌리 생성과 활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배수와 통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 가지만 쓰게 되면. 그래서 과습을 주의하기 위해서 정일품의 소속 용토와 배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봄이나 가을에 이 소속들이 잘게 부서진 모습이 보이시면은 이때가 바로 헛갈이나 분갈이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교체하시면 됩니다. 녹소토는 크기에 따라서는 대립, 중립, 소립, 세립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소립, 3에서 6mm 정도 되는 소립만, 연질 녹소토 소립만 사용합니다. 참고로 가누마시라고 하는 일본의 녹소시인데 여기에 일본 간토지방의 북부에 도치키현의 중부에 있는 시입니다. 사스키와 경석토의 산지로 유명한 곳이지요. 난석을 출토개발해 가지고 붙여진 난석 이름이 녹소토입니다. 녹소토는 사슴녹자, 못소, 흑토자를 써서 못이 있는 흙에 사슴들이 물을 마시러 온다 해가지고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녹소토, 가누마토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연질의 난석을 3분의 2 정도는 이 난석을 쓰기 때문에 난초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